가요 일진들 마무리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범실로 끝났습니다. 네, 이번에 모마 선수가 뚫었습니다. 득점. 모마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어요. 공중에 떠있는 그 채공 시간도 상당히 좋았고요. 예,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한비의 리시브 정확합니다. 네트 앞에 볼이 좀 붙었죠. 다시 올라갑니다. 언더패스입니다. 왼쪽에서 야스민 블로킹! 야, 네. 야스민 선수의 코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양효진 선수고요. 네. 자, 때릴 곳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양효진이 야스민을... 네. 다시 정지훈이 받습니다. 김다인 올립니다. 중앙에서 양효진 성공입니다. 네, 뭐 오픈 공격뿐만 아니라 뭐 사실 성공률이 워낙에 좋은 선수고요. 네. 그래도 양효진 선수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정지훈의 서브에이스입니다. 네. 8-7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자 하는 현대건설 8-7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한비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언더패스로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리파이 선수가 이제 태국에 갔다 온 이후로 과연 이제 투입이 될까 싶었는데 이제 네. 팀이 어렵다 보니까 또 들어와줬고 굉장히 잘해줬었거든요. 상이 나아져야 합니다. 네. 이한비의 서브입니다. 김다인 따라가면서 속공 성공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네. 이다현 선수 또한 지금 1라운드보다 2라운드가 훨씬 좋고요. 또 네. 3라운드가 성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하예진 선수와 부딪혔던 박정환인데요. 자, 지금도 볼이 밖으로 네. 빠졌습니다. 초반부터 지금 박사랑 선수가 위기입니다. 올라갑니다. 현대건설의 반격이죠. 양효진 가볍게 한 포인트 추가합니다. 이게 리시브가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네. 잘 안 됐을 때는 호흡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건설한테 공격 찬스를 계속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박정아 앞에 두 명 양효진 네. 막았습니다. 양효진과 모마 선수가 블로킹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하이볼이었잖아요. 자, 때릴 공간이 없습니다. 타임아웃. 타인 세터 자리 잡았습니다. 가볍게 위파위. 박사랑 가운데 후위 공격. 자, 김연결 리베로가 넘어가요, 따라갑니다. 넘어가요, 조심해야 돼요. 넘기는 모마. 자, 연결이 정확해야죠. 박정아 다시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양효진 성공입니다. 네. 자, 중앙 쪽에서 지금 양효진 선수의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블록킹도 현재 두 개를 잡아내고요. 14-9가 됐습니다. 스코어 차이가 벌어집니다. 서브 득점! 끝나 지금 목적타는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현대건설은 박정아 선수가 목적타고 15-9가 됐습니다. 이한비가 받습니다. 야, 또 막힙니다. 이번에도 양효진. 벌써 세 개를 잡아냈습니다. 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이 완화가 됐죠? 그렇죠. 자, 강서부 이어집니다. 붙었어요. 현대건설의 공격 제자리에서 모마 틀어칩니다. 아, 페퍼저축은행은 지금이 기회네요. 이한비 야. 그러나 야, 모마와 양효진이 동시에 뜨고 있습니다. 모마의 공격 성공입니다. 네. 이 라인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대건설은 모마랑 양효진을 옆에 나란히 붙였기 때문에 예. 이때 공격하는 선수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사랑 빠르게 쏴줍니다. 가까스로 커버 플레이가 됐고요. 또다시 현대건설의 찬스 볼 올라가죠. 스파이크! 정지윤! 뭐 정지훈 선수가 지금은 이제 라이트 포지션으로 들어왔잖아요. 모마 네. 선수랑 스위치를 했는데 뭐 왼쪽이나 오른쪽 충분히 공격력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지훈 선수가 초반에 리시브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극복이 되는 거죠. 충분히 뭐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흔들립니다. 모마의 서브. 자, 이한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건설 지금 1세트에 서브도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조토린지 감독의 두 번째 작전 시간. 이게 잘 갈 수는 없지만 네. 가는 정확도의 횟수가 더 많아져야겠죠? 받고 때립니다. 네. 정지훈은 이제 리듬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리시브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정지훈 선수고요. 네. 그러면서 공격 리듬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현주 선수와 김사랑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황현주 네. 선수
시즌에 출전이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안고 떨어집니다. 현대건설 밀어칩니다. 자, 수비하는 야스민. 왼쪽에 이한비. 블로킹입니다. 네. 자, 이다현 선수도 블로킹 하나를 보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이볼을 놓고 치다 보니까 현대건설의 블로킹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타이밍을 맞췄다가 보고 뜨는 거죠. 네. 23대 14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고민지, 김사랑 왼쪽 나갑니다. 잘 때렸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사랑 선수도 이제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현대건설인데 예. 김다인 선수 잘 도와줘야 합니다. 네. 위파위. 지금은 잘 때렸고요. 힘있게 때렸습니다. 오지영 따라갑니다. 아, 잘 쫓아갔네요. 넘겼습니다. 현대건설. 때렸는데 아. 네, 두 명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딱 정확하게 구분이 갑니다. 필립스의 서브. 자, 끝낼까요? 가운데 이한비. 자, 김사랑 따라갑니다. 위파비 공격. 잘 때렸고. 네. 자, 일단 넘겨야죠. 김사랑 세터가 어떻게 엮을지. 위파위 네. 성공입니다. 1세트 홈팀이 이겼습니다. 일단은 현대건설이 초반부터 뭐 서브나 블로킹이 좀 잘 됐고요.